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3프로TV를 거의 정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주시는 분이시고, 아, 네. 그때마다 참 큰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아,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동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 본부장님은요. 네. 제도권의 절대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제도권의 절대 고수. 네, 아. 그냥 고수가 아니고 아이고. 절대 네. 고수. 아이고. 보통 이제 영광입니다. 숨은 고수들이 많긴 한데 네. 제도권의 그냥 절대 고수입니까? 고수. 네. 아. 어떤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십니까? 이 고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유 본부장님의 자료를 보면서 네. 아 시장을 이렇게 분석하는구나. 네. 저의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 아유 왜 그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킹동원 네. 얘기도 많이 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아 오늘도 그러면 네. 아, 준비해 주신 내용 하나 하나 좀 들어보면서 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주로 좀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에 대해서 다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때 이제 계속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왔었을 때도 박전문위원 얘기 나왔었던 부분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실적이 중요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나 해외 투자를 지금 이제야 들어가시는 분들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사실 바닥 대비해서 나스닥이 거의 뭐 150%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지난 작년 3월 그러니까 네.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들어가야 되냐 걱정들을 하시고 만약에 미국이 한국처럼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한국은 또 깨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질문도 정말 많고 네.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며칠 전에 어떤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 분이신데 이제 유튜브를 접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하셨다. 한국 주식을 네. 100% 다 한국 주식을 하셨는데 그냥 종목 나오는 것마다 다 샀대요. 근데 금액이 커요. 거의 20억 가까이. 네. 처음 근데, 막 시작하시는데? 네. 근데 그거를 종목을 몇 개나 들고 계시냐고 했더니 100개 가까이 들고 계시대요. 네. 20억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은 오히려 또 다 팔아버렸대요. 아이고야. 빠지니까 네. 한국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오른 거는 팔고 전형적으로 아하. 투자를 잘못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원래 사실 안 좋은 걸 팔고 좋은 걸 더 사셔야 되는 네. 게 맞는데 처음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시기인데 이제 이걸 이제 잘 헤쳐나오셔야 되거든요. 옛날에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을 때 뭐 마이너스 40% 가신 분들도 제법 있어요. 2000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올라오기 전에 2017년 뭐 16년 이때도 팔고 나오기가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냥 들고 있으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우선 저는 한국 주식이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자신 있게 들고 있으려면 미국 시장이 안 꺾인다. 네. 아직은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제 역할은 한국 주식 뭘 사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이제 우리 전무님이나 많은 네. 여기 3프로 분들이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아직 깨지려면 아무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2년 정도의 시간은 남아있다 최소한 네. 그리고 좀 더 길게 그렇죠. 보면은 뭐 훨씬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 과거에 있었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던 시기와 또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서 네. 이번 장이 근데 이제 항상 좀 그 주도주가 좀 틀리잖아요. 네. 예. 98년 2000년도도 있었고 2004년 2006년도도 있었고
또 2015년에서 2018년도도 있었고 이때가 네. 다 금리 인상 주기거든요. 네. 이때의 주도주들이 약간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가 적절한가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어쨌든 뭐 이 해외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저의 포트폴리오를 좀 뭐 저희 라피 상품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종목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뭐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50% 이상은 나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팔지 마시라라는 네.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50%가 났다고요? 네, 거의 평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상품은 좀 더 높게 나왔던 것 같고 1년 동안. 자, 하지만 오늘 예, 예. 보내주신 자료 제목을 보니까 닷컴 버블의 재현 또는 산업재 버블의 재현이라면 이런 네. 약간 무서운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네. 이제 다들 두려워하시는 게 아 이제 언젠가는 거품이 붕괴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는 지금이 거품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거죠. 제가 이 경험을 정말 절실하게 했었죠. 왜냐하면 2006년도에 제가 업계에서 나와서 이제 헤지펀드 쪽으로 넘어갈 때 그때 시장이 경제 지표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2006년이 사실 꼭지였어요. 그렇죠. 네. 뭐 실적도 마찬가지고. 네. 그랬는데 시장이 2007년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2008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때가 1400이었는데 네?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40% 넘게 더 올라가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언젠간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거의 막차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폭락장을 다 경험하시는 분들이 사실 2008년에 나왔던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 2006년 정도 아니면 네. 좀 더 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면 오히려 경제 지표로 보면은 2006년도 아니고 2004년. 2004년. 예. 저도 뭐 2004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경제 지표로서 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남은 뭐 2년은 추가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 네. 막 그냥 가격을 막 땡기는 예, 그런 시나리오가 2007년 2008년 나왔었으니까 그런 모습이 또 2년 뒤에 시작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축구 경기로 치면 네. 작년 3월 달이 시작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이 전반전 마지막. 전반전 마지막 피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금리를 올리려고 할 때. 네. 네. 그리고 전반전 끝나고 네. 이제 후반전이 또 시작되는데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면서 또 이때는 또 어느 정도로 오를지 네. 어떤 업종이 오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이제 꺾인 게 아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이 이게 닷컴 버블의 재현이냐 네. 뭐 산업재 버블의 재현이냐 항상 마지막 버블은 제일 화려하거든요. 네. 예, 그게 닷컴 버블이 될지 아니면 뭐 산업재 버블이 될지 그 정확한 정답은 저도 지금 안 갖고 있지만 네.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법 많이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제가 지난 10월 말까지 미국 증시에 투자할 금액이 100이면 네. 그걸 다 쏘아라 라고 얘기했었고 지금 거의 대부분 다 100 들어가 계신데 네. 다들 이제 질문하시는 게 수익 많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팔아야 돼요? 네. 이 질문을 하시니까 네. 팔지 마시라. 네. 네. 그 사인은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네. 건데 그래도 제가 비교해 볼 때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2월까지는 안 팔으셔도 된다. 아무리 빨라야 2월이요? 네, 내년 2월. 네. 단기 조정입니다. 이게 전반전 끝나는 겁니다. 네. 또 후반전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원래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재밌죠. 네. 그런데 본부장님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보다 야구 선수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또 축구 선수. 예. 네. 아. 저희 팀으로 제가 영입 좀 하려고 했더니. 아, 제 축구는 제가 예, 야구. 네. 야구로 예. 따지면 이제 4회 네. 정도 끝난 거죠? 아 그렇죠. 이제 네. 5회 정도, 4회 네. 5회 정도 되죠. 4회 네. 5회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치킨 먹을 시간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제 흐름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네.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그러면.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은 전에 와서도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는 때 그 전후로 한 자릿수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 제법 큰 상승장이 온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생기는 타이밍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 전 또는 네. 전후 요때에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그리고 나서 또 큰 폭의 상승이 있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러지는 장이 오는데 그거는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2% 이상 올렸을 때 다 올리고 나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S&P 500으로 보시면 제가 요때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즉 그 8, 9, 10월 달 사이에 약 한 자릿수 조정 정확하게 6% 조정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죠. 9.4% 올랐어요. 이게 아마 추가로 20%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과거 사이클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과거 사이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이게 이제 2013년 15년 사이클 때와의 비교인데 보시면 여기 7.5% 하락을 했고요. 이게 테이퍼링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7.5% 하락.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상승을 하죠.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36.8% 올라갑니다. 거의 뭐 2년에 거쳐서 1년 반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하기 전 6개월 전부터 조정이 있었고 이 조정 폭이 15% 정도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시면 조정이 있고 나서 또 오르잖아요. 네. 이게 이제 후반전인데 후반전이 또 62.4%. 많이 오른 거에 또 62.4%로 오르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때하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때는 사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리고 사이클이 끝나는 시기까지 상당히 긴 사이클이죠. 그래서 부양책을 쓰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때까지 거의 47개월이 걸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우려가 있었고 또 테이퍼링 우려부터 테이퍼링 실시를 하고 나서 금리 인상까지 걸린 게 또 2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금리를 올리는 게 거의 뭐 3년 가까이 걸렸고 그 중간에 조정이 9개월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속도하고 지금 속도하고 비교해 보면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훨씬 그래서 절반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어떤 차트가 나오냐면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기가 내년도 말. 그러면 그 전에 6개월 전에 조정 우선 단기 조정 네. 전반전의 조정 전반전 끝나고 나서의 조정 그 다음에 다시 오르고 언제까지 2024년 3월에서 6월까지 네. 이 정도의 뭐 속도를 전 사이클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그런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과거의 그 골디락스 구간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골디락스가 일어났었을 때는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도 계속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전에 이제 이게 닷컴 버블 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사례로 들어주신 거는 우리 뭐 굳이 따지자면 인류 역사상 혹은 네. 뭐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테이퍼링 딱 한 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건데. 그렇죠. 여러 상황들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간 게 같은 이유로 올라갈 수 있으면 땡큐인데 뭐 그 사례 한 번은 있긴 있었지만 그때랑 똑같이 지금 갈 거란 보장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전에 또 보는 거죠. 네.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네.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때입니다. 아, 닷컴 버블 때. 네. 네. 자,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이 헝다 그룹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잖아요. 네. 그죠? 중국의 어떤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위기가 올 거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유동성을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보시면 금리를 뭐 제대로 안 내렸고 네. 그 M2 증가율도 한 자릿수로 막 뚝 떨어졌었죠. 거의 12% 11%까지 갔던 거를 네. 뭐 예, 거의 한 7%대
8% 정도까지 떨어뜨렸었죠. 자,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유동성을 확 부여를 할 거예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때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98년 이때가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졌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미 연준이 아 그래 우리 금리 내려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 차례를 빠르게 내렸죠. 네. 이제 이게 이제 엄청난 상승장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굉장히 얼마 안 걸렸어요. 9개월 만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2000년도 1사분기니까 약 한 1% 올리고 나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와 비교해 보면 차트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아 금융위기 바닥을 잡고 54% 오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13% 빠지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26% 상승을 하고 끝났어요. 요때는. 네. 예, 이거는 이제 S&P500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S&P500으로 보면 별로 안 올랐네. 그럼 이거 빨리 팔고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나 이건 S&P500이고요. 예. 자, 보시면 나스닥은 거의 뭐 미친 차트를 만들었죠. 네. 똑같은 구간에 111% 오르고 조정 15%만 받고 또 110% 올랐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폭락장이 오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미스를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아 이거 다 몰라. 그냥 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여기 오면 살래. 언제 올지 모르죠. 몇 년 뒤에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로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속도가 그때보다 굉장히 느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올리고 사이클이 끝나고 네. 그때는 총 기간이 2년밖에 안 걸렸고 지금은 벌써 2년이 다 돼가죠. 예, 뭐 2년까지는 아니지만 1년 한 9개월 돼가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까? 똑같아요. 2022년 9월, 11월 정도. 그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때가 2023년 6월, 8월 단기 조정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2025년 1월에 3월까지.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는 좀 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때와 비교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이때에 상승했던 업종은 당연히 성장주입니다. 그죠? 예. 근데 최근 보시면 조짐이 좀 있죠. 반도체가 튀기 또 시작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 나스닥이 오른 거에 반도체는 두 배 이상. 네, 거의 두 배 반 더 올랐어요. 그리고 바이오 생명공학이 또 두 배 반. 그러니까 이때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꼽았던 게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죠? 반도체도 보고 있고 바이오도 보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보고 있고 네, 네. 뭐 심지어 이제 메타버스랑 뭐 별 거 다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들 또 전기차. 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은 정확하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빨리 빠져나오시면 자꾸 그러니까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소외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부동산을 제가 2014년도에 안 사시면 그때 뭐 인구절벽 얘기하면서 막 부동산 폭락한다고 네. 얘기했었을 때 안 사시면 5년 뒤에 후회하신다. 그죠? 그러셨어요? 예. 예. 정말 후회할 거고 정말 소외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박탈당한 느낌을 받을 거다.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 5년 내내 부동산 안 들고 계셨으면 지금 그렇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똑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얼마나 오를진 정확한 정답이 없어서.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거는 어쨌든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 주식이 올라갈 아직 꼭지가 안 보이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데 여기다 미리 파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꼭지 도달하기 전에도 꼭지가 보이기도 합니까 가끔? 보이죠. 꼭지가 보이는 보여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안 보이다가 네. 이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해요. 네. 그때 진짜 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때 터셔도 돼요. 그래서 그때 많이 앞으로 올랐을 예를 테니까. 들어서 추가로 100% 올라갈 룸이 있으면 지금 파시는 게 아니라 100% 다 먹고 그리고 빠지기 시작해서 20% 빠졌을 때 팔면 80% 올랐을 때 파실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도 늦지 않다. 그렇죠. 미국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2008
2008년에 산업 버블이 있었을 때가 이때가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닷컴 버블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2005년 2018년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답은 없어요. 항상 약간 색깔이 틀리니까. 근데 어쨌든 이 2004년에서 2006년 사이클은 정말 참 골치 아픈 때였어요. 예. 실질적으로 금리를 다 올렸는데 경기는 막 더 약간 미쳐버렸죠. 뭐 그러면서 막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네. 유가가 막 10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치고 올라가고 원자재 CRB 인덱스가 거의 미쳐버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2007년,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여기 금리를 2년 동안에 자그마치 4.25%나 올렸는데도 금리를 저렇게 올렸는데 저렇게 좋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죠. 보시면 이제 그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죠. 1년 반 동안에 51.3%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 나오니까 네. 8.8%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올라요. 아이고. 얼마나? 거의 50% 또 오릅니다. 금리 다 올리고 나서까지 오릅니다. 그죠? 이건 S&P 500이었고요. 나스닥 볼까요? 네. 72% 올랐어요, 먼저. 으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한 18%, 19% 받아요. 그래서 또 오르는데 이번에는 63% 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고점을 다 탈환하고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서 좀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숫자가 나와요.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기, 뭐 2022년 3월, 그리고 조정이 끝나는 시기 2022년 9월, 그리고 나중에 꼭지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시기가 2025년 9월. 그러니까 대충 과거의 세 번의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지금부터 내년 1, 4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 1, 4분기 말부터 2, 4분기 말까지의 어떤 좀 쉬어가는 장 내지 10% 정도의 조정장 네. 미국 시장은.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달러가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될 거고 그때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 4분기 말부터 다시 상승을 해서 그 상승장이 얼마나 갈 거냐. 그럼 2023년 말부터 상승을 해서 2022년 말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네. 2024년 초 내지 25년 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고점을 논하지 말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닷컴 버블 때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바이오랑 반도체가 거의 폭등을 했었고 네. 은행주라든지 이런 산업재 쪽은 그렇게 별로 많이 오르지 못했죠. 그런데 네. 이 산업재 버블 사이클 때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신흥국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좀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석유 관련주들, 금융주, 원자재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히려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IT가 덜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답은 저도 없어요. 이게 성장주 위주냐 아니면 가치주 위주냐 그죠? 원자재 위주냐 아니면 IT 위주냐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성장주가 더 나을 것 같다. 왜? 지금 현재의 금리 흐름을 보고 계시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그런데 인플레이션 숫자는 네. 약간 산업재 버블 같은 성향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네. 인플레이션 숫자 뭐 이미 벌써 많이 방송을 하셨을 텐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5.4%에서 꺾여 내려오길 바랬는데 또 튀었어요. 그죠? 6.2%까지 올라갔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한 4%대까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또 튀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세히 이걸 들여다보면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걱정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 유가와 자동차 가격이 거의 주도를 했다. 아, 물가가 올라간 데에는? 네. 그래서 거의 뭐 전반적으로 다 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에너지 가격과 자동차 가격을 빼면 상당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네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유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미 많이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가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죠? 빠져요. 네. 왜?
우리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리그 카운트로 봤었을 때 네. 이거는 수요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때문에라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 공급망의 차질 때문에 공급망의 어떤 안정을 찾으면 즉 리그 카운트를 늘리게 되면 바로 유가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엄청난 이 거품이 산업재에서 오기는 아닐 거다. 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걸 봐야 된다. 산업재에서 버블이 일어나려면 설비 투자가 매출에 비교했었을 때 네. 정말 많이 치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닷컴 버블, 산업재 버블 되려면 이렇게 숫자가 꺾여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네. 캐펙스가 설비 투자가 오히려 치고 올라가서 이 위까지 올라가면 이때는 정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봐야 되고요. 네. 또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중국일 겁니다. 지금 중국이 유동성을 안 풀고 있는데 네. 산업재 버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오히려 중국이 만약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지금 7.3%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두 자릿수로 다시 튄다. 자, 이때부터 걱정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정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두 자릿수 나오면 그때는 좀 도망칠까요? 아니 그때는 네. IT나 이런 성장주보다는 네. 이 원자재나 산업재 이쪽으로 가셔야죠. 아, 아직 튈 때는 아니고? 네. 튈 때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는 엄청나게 또 과잉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서 과잉 성장이 일어나니까 네. 숫자가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CRB 인덱스도 지금 보시면 이 파란 선에서 꼭지를 찍고 있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시는데 아직은 정답은 아니다. 그게. CRB 인덱스가 뭐죠? 이게 원자재 인덱스입니다. 아, 원자재. 18개의 원자재를 포함해서 네. 만들어낸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 계속해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떤 이 성장주를 버리고 다른 원자재나 산업재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실 때는 언제 하시면 되냐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들여다본 13개 종목이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하는 미국에. 네. 그래서 퀄컴, 퀄컴? AMD, 아마존, 테슬라, 애플, 네.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구글, 페이스북, 이제 메타버스죠. 네. 메타입니다. 메타버스 아니에요. 메타. 그 다음에 이제 인텔, 엔비디아 이렇게 13개를 저는 봐요. 네. 근데 이 13개의 적절한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28.7% 남았다 나오고요. ROE가 아직까지는 40%예요. 자, 이 숫자가 네.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이 정말 많이 튀어서 상승 여력이 줄어들고, 사실 많이 줄었어요. 네. 이게 최근에 올라가기 전에는 얼마 정도였냐, 막 40% 이랬거든요. 나스닥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나스닥보다도 이 13개 종목들이 더 많이 튀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랩 수익률이 확 들어왔던 거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든 아니면 실적이 꺾이서든 네. 더 이상 올라갈 룸이 나스닥보다 떨어진다. 또는 뭐 S&P보다 떨어진다. 이럴 네. 때는 그때는 이제 성장주보다 이제 약간 가치주 쪽으로 옮겨 타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언제 날짜 기준으로 업데이트 하신 겁니까? 이게 제가 주말에요. 주말에? 네. 어, 그러면 퀄컴은 좀 있어봐도 괜찮겠네요. 그죠? 네. 퀄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한마디로 많이 야단을 맞았었어요. 올해 연초에. 네. 네. 왜냐하면 그 이 가격이 고점을 찍고 160달러대의 고점을 찍고 나서 네. 아, 네. 많이 내려갔었죠. 한 25%? 너무 내려갔었어요. 아, 퀄컴 혹시 좀 괜찮게 보신 게 본부장님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본부장님 말씀 듣고 내가 그때 사셨었죠. 난 내가 퀄컴을 왜 갖고 있나 했어요. 저 때문에. 아. 왜냐면 가장 높은. 아, 맞네. 네. 아, 그러네. 유동훈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퀄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거의 한 9월 달이었나 막 댓글 많이 달리시고 아~ 이 퀄컴에 대해서 막 아~ 야단을 엄청나게 많이 치셨는데 네네네네. 제가 그냥 두고 계시라고 예. 두고 계시면 어쨌든 본전 회복은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난 누군가 했는데 내가 왜 퀄컴 왜 샀을까 생각했는데. 아, 근데 왜 그 종목을 사세요? 네. 이거 이 팡이란 ETF가 있었는데. 아, 네. 범인 드디어 잡았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AMD도 있고 엔비디아도 네네.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들여다보는 ETF로도 판단이 섰거든요. 그래서 ETF를 보고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지금 성장주를 버리고
가치주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ETF를 보면 아직까지도 네. 반도체, 그다음 바이오, 그다음에 태양광, 배터리, 네. 그다음에 이제 석유 관련된 쪽, 그다음에 원자력도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던 거는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서 인프라도 또 올라와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성장주만이다가 이게 쭉 이제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성장주를 60에서 70% 가져가고. 성장주 60, 70. 가치주를 30에서 40 가져가고. 이 안에서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로는 산업재, 석유 관련된 에너지, 원자재, 소비재, 금융. 그다음에 이제 ETF로 투자를 하신다면 네. 이렇게 이제 ETF를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얼마까지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두 배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배는 좀 부담스럽고. 세 배는 부담스럽고요. 네. 왜 두 배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이건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종목이 어떤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까요? 정프로님. 어떤? 부채 비율이 네. 몇 프로인 회사가 네.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을까? 네.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갈까요? 부채 비율 250% 봅니다. 아니,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높죠. 아, 너무 높아요? 네. 그게 3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사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딱 100%입니다. 100%짜리. 내 100%. 아. 네, 자본이 100. 네. 여기에 부채 100. 두 개 더했을 때 총 자산이 네. 200. 오. 그런 종목들이 네네네. 가장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너무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들은 네. 그냥 현금 묻어두고 롯데 같아지는 거예요. 네. 아, 롯데 같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롯데 스타일. 롯데 야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예. 거의 뭐 네. 현금 아, 쌓아두는 거죠. 예. 아, 예. 네. 그런 문제가 생기고 네. 또 이제 부채 비율이 막 300%씩 막 200 네. 몇십 프로씩 막 이렇게 되면 이제 IMF 위기처럼 이게 그런 네네. 위기가 터지는 거고. 있고. 예.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채를 활용을 해서 계속 성장을 추구를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사실 두 배짜리 레버리지까지는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너가 월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주식 투자를 부채를 5천만 원 일으켜서 투자해도 된다. 까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 배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완전히 꼭지를 쳤었을 때는 예, 어쨌든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셔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네. 이 인프라 관련된 ETF 제법 재밌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싶을 볼만하다. 네. 나중에 정말 산업재 버블로 연결이 된다 하면 이 인프라 관련 쪽은 더 많이 올라가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대표적인 ETF가 PAVE라는 ETF. PAVE.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인프라의 IFRA. 예, IFRA라는 이 두 개의 ETF를 활용을 하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인프라 관련된 ETF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아, 더 하셔도 예, 돼요. 예. 시간 아직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선진국이었죠. 예, 신흥국 투자했다간 지금 계속 요거도 먹는 거죠. 우리. 네. 예, 뭐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숫자가 말을 해줄 텐데 만약에 정말로 걱정이 되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정말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이 다 끝나버려요. 네. 굉장히 빠르게. 네. 그러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금리를 빨리 올리니까 초강세로 네.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예, 신흥국 굿바이인 거죠. 만약 정말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버리면 네,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이제 그렇게 나오면 정말 이제 악몽일 텐데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기에는 중국과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를 믿어야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숫자를 믿으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지금 선진국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죠.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13.8%로 떨어졌어요. 네. 이게 선진국이 최근에 확 튈 때 튀기 전에 얼마까지 갔었냐면 20% 나왔어요. 아, 그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상승 여력은 낮아지는 거군요. 낮아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그 다음에 신흥국을 보시면 신흥국 위에 있죠. 섭토탈이라고 돼서 네. 19.9%가 나오죠. 그렇죠?
저 숫자는 안 변했어요, 별로. 네네네. 네. 그래서 선진국이 많이 올라오면서 네. 이제는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매력도가 선진국의 매력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전체 시장이 15%인데, 네네. 그죠? 신흥국이 19.9% 20%면 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네.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달러로 보면 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 닷컴 버블 붕괴됐을 때 달러 초강세. 과거에 이 산업재 버블 붕괴가 됐었을 때 미국이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달러 초약세. 근데 지금 달러의 움직임 보시면 초강세도 아니고요. 초약세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면 항상 팩셋이란 걸 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의 50% 이상인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과 또 실적이 훨씬 좋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면 네. 오히려 미국한테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의 초강세를 지금 당장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인 95 수준에서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를 판단하시고 네.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신흥국 좀 비중 늘렸다가 줄였다가 선진국 비중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네. 괜찮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우리 제 느낌이 아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네. 오셨을 때는 확실히 신흥국 선진국 그때도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선진국 쪽에 훨씬 무게를 더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셨는데 확실히 지금은 신흥국에도 꽤 많은 네. 무게를 주시는 거 보니까 네. 확실히 네. 아 그만큼 어떤 전략을 지금 가져가냐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시가총액이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신흥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의 시가총액의 20%밖에 안 됩니다. 19.17% 나오잖아요. 네. 네. 자, 근데 제가 보면 상승력이 더 높으니까 그럼 이거를 갖다가 뭐 신흥국을 60% 가져가고 선진국을 40% 가져가는 이게 아니고 그건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거고 아, 신흥국 쪽에 네. 신흥국을 저는 25%에서 아. 30% 정도 그러면 아, 더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당연하죠.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모든 게 너무 몰빵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네. 힘들어지시니까 선진국 비중을 그래도 70%는 가져가시고. 신흥국 비중을 30%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네. 사실 그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에 투자하는 글로벌 매니저들이 네. 전체 포트폴리오의 2%를 늘리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체의 네. 2%를 한국에 더 늘리겠다? 네. 그 한국 아까 제가 25% 그러니까 지금 19%인데 네, 네. 25% 늘려야 된다. 네. 그러면 지금 6%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 6%를 다 한국에다 했다. 만약에 그랬다. 네. 난리 나겠죠. 그럼 난리 나겠죠. 네. 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1.5%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1%만 올려도 주가는 지금 날아가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많이 몰아서 투자를 하시면 이 변동성을 못 견디시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항상 중국에 뭐 몰빵 투자를 하신다든지 뭐 아. 우리나라의 전체 투자를 다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위험하다. 좀 조심하다 하자.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흥국을 좀 올려볼 만하다. 그리고 얼마까지 전체 포트의 30%까지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 그중에 좋은 국가로 포함되는 국가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만, 중국 심천 네. 그 다음에 남아공, 중국 상해, 베트남, 한국 코스피, 러시아 네.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도 보면 그래도 19%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네요. 네, 그 정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님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9%의 상승 여력이라는 게 앞으로 19% 네. 오를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네. 그래요? 네. 아, 전문님. 아, 죄송합니다. 아, 본부님 전 알지 않습니까? 예,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 밑에 노트가 이제 네.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언제든지 컨센서스는 바뀔 수 있으니 저 숫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죠. 빠르게. 네. 이게 제가 내는 숫자가 아니라 네. 저건 컨센서스를 가지고 만드는 네. 숫자거든요. 이건 일종의 모델링을 통해서 네. 나온 네. 숫자잖아요. 네. 그죠? 네. 물론 이제 이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높은 숫자 뭐 예를 들어 200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분명히 그건 훨씬 더 높이 올라갈 매력이 있는 있지만 거고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빠지더라도 마음 편하게 맞습니다. 마음 어렵지만 그래도 들고 네. 있었어요. 거역한처럼 아. 네. 아니 본부장님이 거의 다 맞추셨잖아요. 아니, 뭐 그러면 저 19% 정도 상승 여력에서 3539 정도 네.
제시하셨는데 지금의 예를 아닙니까?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의 기업들이 막 버는 숫자라든지 네. 그리고 현재 가치 같은 걸 쭉쭉쭉쭉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수치를 결과를 보건대 분명히 네. 이 정도 19% 정도는 더 오를 여력은 있으나 수많은 변수들이 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곧바로 19% 오른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유동범 부장님 말씀을 좀 자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아, 것을 투자해 놓으면 네. 마음이 좀 편하시죠. 빠지더라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좋은 거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아마 이 자료가 아마 폰으로 보신 분들은 좀 그 시각 거의 잘 안 보이셨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 자료를 제가 3프로TV 앱에 좀 업로드를 네. 해놨으니까요. 요거 네. 다운받아서 조금 큰 화면으로 보시면 작은 글씨들도 선명하게 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네. 아니 우리 정프로님 네? 다른 게스트분 오셨을 때는 네. 약간 건성으로 네네 네네 하고 좀 옆에서 제가 보면 눈빛을 보거든요. 아니에요. 집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늘은 시종일관 네.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를 콜컴으로 이끄셔. 네. 아 근데 진짜 저는 근데 네. 뭐 미국 주식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네. 한국 주식 위주로 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못하시면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네. 아 맡기. 아 그나저나 좀 진짜 궁금한 게 아니 그 네. 좀 맡기면 네. 그 수수료가 비쌉니까? 아니요 그냥 그 기본형은 2%입니다. 1년. 2%? 1년에.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홈런 랩 같은 경우에 성과 보수가 있는데. 아,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기본형은 2%입니다. 아 유동훈 본부장님이 그 랩 하시는 게 그게. 뭐 이름이 뭐였죠? 유동원 글로벌 자산 유동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까? 네, 아, 뭐 바로 나오는 거 아니고요.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죠. 유동원 본부장님 유튜브. 네. 유튜브 뭐예요, 유튜브? 유동원의 성공 투자. 유동원의 성공 투자. 네, 네, 네. 유동원 성공 투자. 아,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은 제가 이제 늘 이제 이렇게 뵙지 않습니까? 이렇게 뵐 네. 때마다 딱 그 뭐랄까 이게 유동훈 본부장님의 딱 계산 방식이 있으신 것 같아. 예, 그래갖고 그거에 맞춰서 탁탁탁 모델링 딱 상승 여력 딱 이렇게 네. 하니까 훨씬 제가 믿음이 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 자료 통해서 좀 제가 한번 또 슬쩍 한번 또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또 뭐 투자 레터 일주일마다 보내주시잖아요. 네, 네 그죠. 아, 그걸 받아 오늘 지금 방금 그 토대로 이렇게 네. 투자 레터. 몇 장이죠? 22장. 아, 그걸 이제 어제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께 다 군대 면회 갔다 와가지고 아들 갔다 와서 토요일 날 못 하고 어제 하루 종일. 아 그래요? 진짜 아 보통 이렇게 뭐 본부장 센터장 이렇게 되시면 뭐 직원 관리하시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아, 본부장님은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십니다. 아, 네. 해야 됩니다. 이건 네. 안 할 수가 없죠. 아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아유,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유동훈 본부장님. 좀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들음 지금 10분까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벌써. 아니 한 20분까지는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런가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 그러면 네. 끝으로 정말 뭐 해외 주식 지금 이제 사실 서학개미 뭐 이러면서 좀 많이 가시기도 가셨어요. 네. 가셔서 꽤 괜찮은 수익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조금 뭐 성인 안 차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그분들께 현재 하고 계신 게 잘 하고 계신 건지 뭐 그렇게 좀 끝으로 도움 말씀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은 네. 기본적으로 펀드멘탈과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샀다 팔았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년을 투자를 한다고 치면 거의 8, 9년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계속 더 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퀄컴 같은 경우에 네. 마이너스 30%가 1년 동안 났다 하더라도 그 전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좀 쉬어가는 상황이 나왔죠. 그리고 또 다시 금방 2개월 만에 또 고점 또 뚫잖아요. 너 회복해요. 그러면 그거를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걸 하면 세금 내셔야 되고 또 정확하게 타이밍 못 잡아요. 아.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부러지는 장이 올 거를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IMF 터질 때 네.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 2년 전 그러니까 대충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부러지는 장을 피하시면 돼요. 그 시기를 1년 내지 2년 동안
좀 주식 말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제가 잡아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어떤 분들은 뭐 절대로 못 잡아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네. 과거에 잡아낸 적이 두 번 있으니까 네. 네. 이번에도 잡아내도록 최선을 네. 다할 테니까 지금은 미국 네. 투자를 하시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본부장님하고 저랑 이렇게 이런 과거의 데이터로 시장 분석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과거에 이렇게 시장이 부러졌던 경우가 있다. 닷컴 버블 아까 부러졌을 때. 근데 그때도 보면 페드의 금리가 네? 6.5%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페드의 그런 6.5% 되기 전에 아까 뭐 4.5에서 6.5까지 다시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뒤에 부러졌었고. 그렇죠. 그리고 2008년도에 리만 사태 오기 전에도 페드의 금리는 17번이나 올려서 5.25에서 부러졌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아직. 네. 여기서 시장이 부러지는 경우는 최근에 거의 없어요. 근데 부러졌던 게 있었던 게 코로나 때. 네. 근데 사실 그것도 금리를 2.25까지 올렸는데 부러졌다고 했지만 네. 그거는 약간 이게 좀 재난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게 없었으면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높은 금리에 네. 부러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8년 투자하시고 이제 한 1, 2년 도망 잽싸게 나와야 된다. 했을 때는 페드의 금리가 올라가고 페드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시장이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장기 금리가 꺾이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뭐 저희도 계속해서 살펴는 볼 텐데 만약에 부러진다 싶으면 뭐 일단 단기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혹시라도 조진보이 그럼 바로 오셔야 됩니다. 바로 와야죠. 아니 네. 뭐 네, 당연합니다. 아, 저희가 네. 연락드리기 전에 오셔야 돼. 아, 그럼요. 그럼 그 제가 감지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걸 확실하게 주셔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네. 아니, 그거 가입하시면 투자 레터 유튜브마다 보여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공짜로. 아, 얼마인데? 2% 내세요. 가입할게 얼마인데? 2% 내시면 사실 지난 2년 동안 3% 방송을 네. 하면서 2%에 그렇게 쫄쫄 할게요. 네? 아니, 뭐 최소 금액 있습니까? 1,000만 원. 아, 1,000만 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최소 금액이 네. 가능. 도 아니고. 네,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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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네, 가서 바로 하나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